이 실은 보시다시피 굵기가 틀려요. 가는 부분에서 굵은 부분까지 한 실에 굵기가 틀리기 때문에 무늬를 선택하실 때 너무 복잡한 건 피하시고 조금 단순하게 무늬가 올라오는 걸 하시는 게 짜고 나면 이쁜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V스티치로 무늬를 짰거든요.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올라왔는데 나름 입체감이 있게 볼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심플하지 않으면서도 착용했을 때 느낌이 괜찮은 그런 목도리가 나오더라고요. 일단 뜨는 방법 동영상으로 설명할게요. 이 사슬은 3의 배수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바늘은 4.25를 썼어요. 그래서 중간에 V에 체인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간단하지만 뜨고 나면 예쁜 무늬인 것 같아요. 일단 뜨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15코만 잡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15구를 잡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벌써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가늘어요. 실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부분이 목도리를 짰을 때 오히려 이쁘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. 제일 처음에 잡은 코에서 사슬 3코를 먼저 해야 돼요. 그래서 여기를 잡으시고 사슬 3개, 하나, 둘, 3개의 체인을 하신 다음에 감으셔서 오늘 요 눌러놓은 코에다 놓으세요. 그래서 한길 긴뜨기 하나에 체인 하나, 그 자리에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를 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는 체인 두 개를 건너뛰고 세 번째, 두개 건너뛰고 세 번째마다 V를 하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이 굵기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, 둘, 세 번째. 그다음에 체인 하나 다시 그 자리에 한번더 한길 긴뜨기 한번 더. 그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하나 둘세 번째. 이번에는 가는 실이기 때문에 실이 가늘죠. 하나 둘세 번째. 체인 하나, 다시 한길 긴뜨기. 자, 그리고 나면 이렇게 두 개가 남아요. 사슬 두 개. 그럼 하나 건너뛰고 맨 마지막에 기둥 세우시면 돼요. 하나 건너뛴 요두 번째. 맨 마지막 코에 기둥 세우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그 기둥 세운 데 위로 사슬 세개 올리고 돌리신 다음에 요 V와 V에 있는 체인 사이에 이제 V를 걸어주시면 돼요. 이 V로 올라갈게요. 가운데에. 그 다음에 사슬 하나, 다시 가운데. 그리고 그 옆으로 가셔서 다시 체인 사이에 V를 만들어주시면 돼요. 다시 감으신 다음에 이 부위에 여기 맨 마지막 사슬 이렇게 빼시면 돼요. 얘는 중간에 울퉁불퉁하게 그냥 실 굵기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구멍에 맞춰서 넣기만 하시면 돼요. 다시 사슬 3개.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위의 가운데. 체인 하나, 다시 이 무늬는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. 올라오는데 사이사이에 구멍이 보이지만 실 자체가 굵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 구멍 자체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. 그리고 포근포근한 느낌이 더 나는 그런 무늬거든요. 계속 떠볼게요.